여러 명이 함께 무리지어 달리는 단체 모임이나 동호회가 요즘 많아졌는데요. 일명 러닝 크루라고 불리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단체 달리기 장소로 인기가 높은 서울 반포 종합운동장. 수십 명이 한꺼번에 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그냥. 아, 막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불편해요. 그냥 굳이 우리 지어서 뛰지 말고 따로따로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면서 지자체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서초구청은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한다는 트랙 이용 규칙을 운동장 주변에 내걸었습니다. 5명 이상 달릴 경우 인원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하고 어기면 현장 관리 직원이 퇴장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한 겁니다. 뛰는데 방해되니까 트랙 밖으로 비켜달라고 소리도 치고 그 트랙에서 뛰는 모습을 사진을 찍겠다고 사진도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뭐 여기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 서울 송파구는 석촌호수 주변에 3명 이상 달리기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경기 화성시도 동탄호수공원에 러닝크루 출입을 삼가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부딪힐까봐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죠. 왜냐면 애들은 어른하고는 좀 주의를 좀 덜 살피긴 하니까. 한 20명 이렇게 넘게 있다고 하더라도 소그룹을 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레인을 뭐 한 2개 정도만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땀 흘리며 즐기는 러닝크루 활동. 다른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뒷받침될 때 성숙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